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피셔의 진공관 인티 앰프인 X202B 모델을 통해서 들은 노래이고요. 그동안 스피커는 AR2A 백통 스피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흔히들 피셔 앰프는 AR 스피커와 잘 맞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바의 TR 리시버이죠. 9141 TC라는 리시버를 가지고서 음악을 비교 청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공관 소리와 TR 소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이제 AR2A라는 오래된 스피커와의 상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예, 그 잘 맞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실 수 있도록 청음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청음하는 환경이 그냥 그 CD 청 환경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음악이 돌아가고 있는 고음질 그 플레이어예요. AK380이라는 모델을 써서 노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두 대의 앰프를 번갈아 가면서 교체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명 같은 것은 본 동영상에 소개해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가끔씩 공명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CD를 갖고 있는 경우는 소개해 드리지만은 이렇게 그냥 그 고음질 플레이어로 계속해서 노래들을 번갈아 가면서 들으면서 청음할 때는 소개해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공관 리시버나 진공관 앰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을 교체함으로써 소리의 질감도 바꾸고 또 소리의 해상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구동하고 있는 X202B 모델의 경우는 아주 뭐 상태가 좋은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선 출력관을 신관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도 없고, 예, 그래서 외관이 뭐 아주 깨끗하지도 않고 그런 앰프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여전히 훌륭한 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교 청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202B로 지금 음악을 듣다가요, 제가 앰프를 9141TC로 바꿀 때, 예, 사바 앰프로 사바 리시버로 바꿀 때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음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B로 듣고 있고요. X202B와 피셔 500B, 500C, 800B, 800C와의 차이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X202B가 조금 더 소리가 선명하고 높은 해상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또 질감이라든지 또 따뜻한 느낌이 강한 것은
증후군과 리시버류들이 조금 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기능적으로는 X202B가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and sleep. Close your eyes. And I will close mine. Close your eyes. Let's pretend that we're both counting sheep. 피셔 진공관 리시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렸지만은 아주 버튼들이 더 많은 기능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바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X202B로 다시 한번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구분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X202B로 넘어갈 때에는 조금 더 공간감이 생기고요. 소리가 스피커보다 좀 더 뒤쪽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약간 더 풍성해졌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사바로 올 때에는 저음이 강해진 게 확실히 느껴지고 그리고 입체감은 조금 줄어들지만은 스피커에서부터 명확하게 나온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X202B로 구동하겠습니다. 사바 TR 리시버로 바꾸겠습니다.
음악이 바로 끝나서 비교가 좀 어려워졌는데, 일단 제가 듣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아마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이 좀 감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공관 리시버인 X202B로 들을 때에는 소리의 그 공간감이 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피커보다 뒤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고, 어디가 소리의 발원점인지를 알기가 어렵게 이렇게 풍성하게 들리는데, X202B에서 이제 사바로 넘어갈 때에는 확연하게 소리의 그 넓이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조금 더 분명한 듯한 느낌을 받고요. 특히 저음이 좀 강해졌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 9141 TC 같은 경우는 그 뭐 아주 오래된 그런 기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TR 기기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이 아마도 현대적인 기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공관 리시버의 매력을 만약에 물으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짧은 처음 가지고서 두 개의 앰프를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장기간 들었을 때 사바 9141 TC 같은 경우는 이제 TR 앰프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들으면 약간 더 귀에서 소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가 쉽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래 들으면 음악이 잘 안 들려요. 그냥 있는 듯한 없는 듯한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소리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는 볼륨을 좀 키우게 되는데, 볼륨을 좀 키웠다가는 조금 더 가서 이제 다시 이제 볼륨을 낮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진공관 앰프들의 경우는 오래 들어도 귀에 부담이 없으면서 소리가 잘 들리죠. 예. 그냥 나란히 이렇게 비교 처음할 때에는 TR 앰프들의 소리가 조금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오랫동안 듣다 보면 TR 앰프류들의 소리들은 귀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진공관 리시버들의 소리들은 계속 귀에 남아서 음악이 잘 들리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또 생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TR 음악들은 집중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집중해서 들을 때 음을 한 올 놓치지 않고 다 듣겠다 이렇게 들을 때는 좋은데,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들을 때는 계속해서 음악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지장을 준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진공관 리시버류들은 옆에 사람이 있어서 같이 대화를 할 때도 그 대화에 관여하지 않고 음악은 음악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이렇게 분리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오랫동안 들을 때에도 귀에 부담 없이 소리가 계속해서 잘 들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음악을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사바로 듣고 있고요. 이제 제가 사바로 듣다가 202B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바로 듣고 있습니다.
could stand some loving. Oh, so bad. I feel so funny. I feel so sad. Steam. 예, 이제 진공과 리시버 X202로 듣겠습니다. Maybe I can fix things up so they go. What's the matter, Daddy? Come on, save my soul. I need some sugar. In my bowl, I ain't fooling. I want some sugar in my bowl. Saba입니다. You've been acting different. I've been told. Oh yeah. Soothe me. I want some sugar. Maybe I can fix things up so they'll go. What's the matter, Daddy? Oh, come on, save my soul. I want some sugar in my bowl. I ain't fooling. I want some sugar. Some sugar in my bowl. 여기까지 청음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D 음악으로 다른 음악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